아니 제가 형이라서 중간에 화장실도 되게 자주 가고 똥을 잘 참으신다. 누구야? 삼성 엘스토리? 바꿔 하지 말아라. 저도 이렇게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지 몰랐거든요. 스타일을 어떻게 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웰스토리에서 이제 식자재 유통 사업부, FD 사업부에서 이제 영업 직무를 맡고 있는 서용성 주임입니다. 네, 저는 여기 옆에 서용성 주임의 동기, 입사 동기이고요. FS 사업부라고요.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데서 수주 영업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위탁급식 사업장을 이제 신규로 발굴을 하고 제안서도 제출을 해서 수주를 한 다음에 계약서 체결까지 해서 오픈까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식자재 사업부에서 크게 이제 신규 수주랑 이제 사업장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고객사를 발굴하는 거고요. 운영은 이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운영 사업장을 네,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나? 너무 재미없어요, 말했는데. 이제 재작년에 서울지방경찰청 구내식당 수주를 하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야 됐어요. 점심 끝나고 나면은 이용한 사람들한테 뭐 원하는 것이나 현 업체 만족도 이런 걸 좀 조사하면서 좀 혼자서 약간 저돌적으로 하니까 반응도 좋았고 이제 이찰 PT 할 때 이 얘기하니까 고객사 반응도 좋아서 성공적으로 수주하였습니다. 제한 PT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업체들이 와가지고 순서대로 PT를 하면 되게 지루해요. 뒤쪽 번호 같은 거 잡히면은 들어와서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돌리는데 커피 밑에다 저희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놔요. 그래서 PT를 막 하다가 자 드시고 있는 커피를 한 번씩 들어보세요 하고서 딱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아이디어, 대단한 아이디어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새로운 고객사에 들어갈 때 첫 발을 디딜 때가 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큰 사업장 하나를 열기 위해서 안에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여러 가지 의사 결정들, 뭐 이해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점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어렵고 어떤 자랑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은 자랑 중에 저희 이제 식자재 영업부는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워라벨은 다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예전에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아니 저희도 부소장님이 뭐 영업사원들은 길을 살려줘야 된다고 네, 절대 뭐 생각해보니까 뭐 한 지금 4년 차지만 한 번도 뭐 꾸지람을 들었다거나 큰 꾸지람을 들었다고 혼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업사원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최전선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특히 타 부서들이나 이런 일을 좀 같이 할 때 영업사원들 기죽지 말라고 본인이 앞에서 싸워주시고. 본인은 안 싸우시나요? 이제 전 뒤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협조하시는데. 면접을 좀 열심히 난 준비했어요. 저희 삼성 웰스토리가 한다는 급식 사업장에 찾아가서 그쪽에 이제 조리사님, 점장님 뭐 붙들고 이제 여기 수주하신 분 누구냐 그래가지고 수주하신 분이 또 영업사원이실 거 아니에요. 수주 영업. 그래서 그분 만나서 뭐 이야기를 듣고 그걸 좀 스토리로 풀었더니 되게 좋게 봐주시고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비슷해요. 저도 김상준님처럼 마찬가지로 면접 준비할 때 직접 제 지역에 있는 삼성 웰스토리 사업장 가서 거기 이제 실무 영양사분들, 조리사분들 가서 다 궁금했던 거 인터뷰했고 활동적이신 분, 책임감 있으신 분, 그리고 성취욕이 높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영업 직군을 왔을 때 더 잘 적응하고 더 일을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릿빠릿하게 하실 수 있는 좀 그런 멀티태스킹 능력을 갖추신 분들. 저도 이렇게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지 몰랐거든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스타일을 못해요. 그런 스타일을 못해요. 네, 스타일을 하고 자소서 쓸 때도 다른 회사 이름 써서 내기도 하잖아요. 저는 없어요, 그런 게. 정화 있나? 저는 없어요. 참 철저해서 인문교육 때 김삼준 님을 지켜보면 중간에 화장실도 되게 자주 가고 이래서 좀 진득한 면은 아무래도 제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똥을 잘 참으신다. 동의하시나요? 인신공격 감사합니다. 아니요, 자리를 자주 비우시는 것 같아서 네. 그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도 취업 준비 기간 잘 하셔서 웰스토리에서 둥근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둥근 해 한번 하세요. 둥근 해? 둥근 해. 아, 내가 지평선 알았지. 니가